네. 세 개를 연속으로. 오, 이건 대박이야. 그렇죠. 소네스탐인가요? 골프 여제. 네. 네. 그분도 못했고. 또, 누가 했나요? 옛날에 50, 60년 전에 베이브 자하리아스라는 선수가, 여자 선수가 있는데. 네네. 그분이 그러면 3회 연속. 네. 이야. 그 63년 만에 네. 네. 이제 이룩한 그 기록이거든요. 네. 그 바람에 그 미국에 있는 투데이쇼 거길 또 나갔대요. It is such an honor. Just very, very lucky as a golfer. You're very calm on the course. They call you the queen of serene. Is that how you feel inside? 타이거 우즈하고 네. 그 애니카 소레스탐도 못 나갔던 그런 투데이 쇼에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인으로서는 월드스타 싸이 다음으로 박인비 선수가 나오셨대요. 아, 투데이 쇼에요? 네. 그러면 근데 골프 선수로서는 처음입니까? 네. 그 투데이? 네, 근데 아마도 그 전에 뭐 타이거 우즈 선수나 애니카 소레스탐 섭외가 갔을 거예요. 근데 아마 스케줄상 안 됐을 거고 저는 마침 그때 뉴욕에 있어서 아. 네, 타이밍이 더 좋았던 것도 있고 아, 근데 저는 사실 갈 때는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요. 막 군장도 네. 막 하고 막 이러길래 네. 아, 되게 오래 하나 보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서 한 30초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아침 30초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잠깐 인터뷰를 네. 되게 빨리 이렇게 쓱쓱쓱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뉴스를 하는 네, 그런 네, 프로그램이라 네. 네. 아, 되게 빨리 지나갔더라고요. 아, 30초 했어요 인터뷰를?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저희 힐링캠프는 아, 오래 나갑니다. 그런데 네. 못다 이루신 말씀은 여기 다 하시면 돼요. 네.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네. 그 네. 그때 그 투데이쇼 나가가지고 네. 뭐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때 우승 소감 그냥 물어보길래 아, 아. 우승 소감 얘기했고 영어로. 네, 영어로요. 아. 네. 힐링 캠프 나오신 소감을 영어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창피해서. 아, 괜찮아요. 영어로 네. 저희 뭐 아, 네. 다 알아들으니까. 네, 네. 어디 보가 운데? 어디 보가 운데? 아, 저분 하신 분.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Feeling 느낌 우선에.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in Healing Camp in Korea. This is the best TV show in Korea, so I'm just honored to be here and you know, looking really forward to having good time with Kyungyu, Jaejong, and Yeri today. Thank you. 대충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어, 나와서 정말 즐겁고 네. 세 분이랑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영어를 짧게 줄이면 잘 봐달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세계 랭킹이 1위인 거죠? 박인비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했습니다. 몇주 동안 지금 1위? 제가 4월 달에 됐으니까 4개월 좀 넘은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네. 그 4개월간 유지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전 사실 처음에 딱 세계랭킹 1위가 됐을 때 스테이시 루이스 선수하고 격차가 거의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몇 주 못 할 줄 알았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제 실력에 대한 그만큼 믿음도 그만큼 없었고 네. 사실 작년에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네네.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올해 잘하긴 했나 봐요. 깨알 자기 자랑. 깨알로 살짝 자기 자랑하잖아요. 예능감도 괜찮은데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예. 네. 그럼 원래 지금 실례지만 이 숙녀분 나이 여쭤보면 실례니까 내년에 몇 살 됩니까? 내년에요? 예. 네, 올해 26이에요. 올해 26. 올해 26이니까. 동생이에요. 저희 오빠랑 동갑이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빠 그러니까, 결혼하셨나요? 저랑 친오빠 친오빠 말고 남자친구요. 아~ 남자친구요. 신뢰를 이거 이런 사람이네. 누구 집에 오빠만 있으면 되고 남자친구 얘기한 거래잖아요. 너무 나댔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분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박인미 선수가 또 네. 상금 랭킹도 1위라고 하세요. 네. 근데 또 이게 제 담당이라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얼마나 버셨어요? 얼마나 버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프로가 올해 8년 차인데 LPGA 투어에서 번 돈이 한 80...
80억 좀 넘는 것 같고요. 네, 일본 투어에서 한 25억 정도. 그러니까 상금만 네, 그 정도. 100억 정도. 네. 일본 투어에서는 몇 승 하셨죠? 일본 투어에서 4승. 4승 했고 네. 한국에서는 그나마 존경하는 딸이고 아, 한국에서는 우승한 적이 아직 없고 그죠? 한국에서는 우승한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토탈에서 미국에서 9승 그리고 9승. 일본에서 4승이니까 13승. 13승에서 100억. 제가 13승. 미국에서 우승